서부 사역자 히로하타 유코입니다. 선악과와 사탄의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. 그것은 제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.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?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성경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즉도 하고 보안 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과연 이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일까요? 사과나 복숭아 같은 물질일까요?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그 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제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? 문자 그대로 구할일까요?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?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4,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지를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. 즉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뱀은 또 무엇일까요? 성경에 기록된 뱀은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.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. 과연 이 뱀도 문자 그대로 뱀일까요? 아니면 비유와 상징일까요? 오늘날까지 원죄인 제 뿌리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와 사탄, 뱀의 전체에 대하여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타락행위를 아셨을 텐데 왜 인간 타락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못하셨을까요? 통일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. 전복군 교회로 초대합니다. 또한 전복군 교회 전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. 초대합니다. 예, 아주 예, 아마 준비하시는 기간이 오래된 것만큼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.